안녕하세요. 케인입니다. 꽤나 좋은 실수가 나왔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학생이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서 동사표를 채워나갈 문장을 만들어서 저에게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이런 세 가지 문장을 제출해줬습니다. 일반 동사에 you, dangerous. 그 다음에 수동태에 Dobby was set free라고 했고 비동사에 Dobby is free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동사에 대한 이해가 낮아요. 이 부분 먼저 고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한국어 문장과 영어 문장은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영어 문장을 만들 때 가장 일반적인 우리 삼형식을 사용해서 영어 문장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 질문의 대답을 순차적으로 할수 있으면 됩니다. 누가 뭐 해? 뭐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순차적으로 할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삼형식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누가? 당신이 뭐 해? 당신이는 you가 되겠죠? 주어입니다. 뭐 해? 에 해당하는 것은 위험해라고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가 않아요. 영어 문장이. 영어 문장의 일반 동사는 어떠한 동작을 나타냅니다. 자, 위험을 보여주세요라고 해봤자 이건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떠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가 dangerous라는 단어 자체가 위험한이라는 니은으로 끝나는 품사는 무엇이다? 형용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동사가 아니에요,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동사에 해당하는 모해에 들어갈 단어 자체의 선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동사와 비동사의 차이점에 대한 구분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걸볼수 있는 거죠. 괜찮습니다. 실수는 항상 좋아요. 고칠 수 있다면. 모해. 자. 어떻게 보인다로 할게요. 만약에 you dangerous라는 게 만약에 하고 싶었던 말이 한국어로 만약에 이거였다면은 너 위험해 보인다 이거였다면은 그렇다면은 뭐해에는 해당되는 게 어떻게 보이다 라는 동사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seem이나 내지는 look을 넣고 그 다음 뭐를에 해당하는 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you 뭐해는 아니고 일단 여기에서 문장은 끝난 거예요. 사실상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들은 크게 사실 이형식 문장으로 만들 수 있긴 한데 삼형식이라고 제가 설명했던 거니까 이건 싹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뭐해에서 플러스 부분이 되는 어떻게에 대한 게 나와야겠죠. 왜냐면 여기도 보면 알수 있듯이 어떻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를 dangerous라고 친다면은 그렇다면 문장은 You look dangerous 라고 나와야 돼요. 이 문장이 기본 문장이 돼야 됩니다. 일단 일반 동사를 만드는 것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 문장을 그대로 숙제를 한다면 굉장히 많이 틀릴 거예요. 15개 싸그리 다 틀릴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걸 나누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일반 동사 만드는 방법.